저 들어왔어요. 장발장님 방 검색돼요? 들어오셨는데 장발장님은? 네. 나 왜 안 되지? 잠시 임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임스만 그거... 치신 거 아니에요? 임스만... 제가 임스만 쳤는데. 어, 임스만 치면 들어올 수 있는데. 자,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우리 근데 결국 하다보니까 자기 캐릭터를 변화를 안 준다. 익숙해서 그게 그런가? 가장 편하잖아요. 어, 편해서. 뭔가 나도 전투할 때 위그프리드 편한 거 아는데도 이게 안 가네, 손이. 그 단점을 임수님이 케어가 좀 힘드시니까. 아니, 그리고 사람이 아, 참, 지금 뭐야. 위그프리드는 장발장님 거지?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뭔가 고유 영역을 침범하고 싶진 않아. 아, 뭐 1, 2, 7 아니에요? 1, 2, 3, 1, 2, 3, 1, 2, 3. 아, 요새 다크소울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간만에 되게 재밌게 게임하는 것 같아요, 방송할 때. 장발장님 안 보시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렇죠. 실수로 안 보신 거겠죠? 방송을 아니, 실수는 들어오셔서. 아니고 시간상 안 됐었어요. 조만간 게임을 또 뭐 해볼까? 저 끝나면 이제 굳은 의지 원홀레이즈 언제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나 야망을 누가 좀 죽여봐. 들어오셨다. 야망을 죽이라고요? 야망이 죽어야 돼.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밤이 유튜버 어떤 분의 영상에 따르면 마션은 그라비티 같은 긴장감이 생기는 건 별로 안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나는 그분 건 아직 안 봤어. 아이디가 나와서 얘기를 안 했는데 네이버 평점만 봤어요. 네이년 네이년 평점만 봤어. 네 평점을 신경 쓰는 편은 아닌데 어쨌든 궁금해했던 영화니까 마션 같은 경우. 아 갑자기 생각나는데 굶지마도 우주어전으로 나와 재밌겠다. 자원이 좀 이상할려나? 지금 배 나온 거 다른 사물 이어져. 다른 가능성도 있죠. 소영님 근데 목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전혀. 빵 먹느라 좀 뒤에 있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날다 펭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캐스터웨이랑 비슷하대. 캐스터웨이에서 우리가 윌슨의 소중함 있잖아. 배구고. 이제 그게 마션에서도 어떤 뭐 거기서는 이제 특정 뭐가 나오는 것 같지 않은데 나도 안 봐서 모르겠지만 먹는 거에 대해서 약간 얘기가 나오더라고. 화성에서 먹을 거 어떻게 구할까요? 거기 예고편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살 수 있게 어느 정도 준비는 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고로 죽은 줄 알았는데 내 예상이거든. 뭐 예고편을 본 예상이지만 걔가 살아남아서 이제 거기 있는 자원으로 뭐 농장 농사도 짓고 하더라고. 아 진짜 한 50년 정도 있으면 화성에 간단 말 나오지 않을까? 도시는 좀 아직 말도 안 될 것 같고 지금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주장 우주에서 장례하는 거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게 있어요. 죽으면은 그 시체를 이거 우리가 꼭 화장하고 뭐 매장하고 이런 것처럼 수목장하고 이런 것처럼 우주장이 있대요. 우주로 그 관을 날린대. 우주 쓰레기 아닌가? 어, 우주 쓰레기로 만드는 거지. 우주 쓰레기를 밖에다 버려. 그런 셈이죠.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모이면 프로토스가 되겠지. 공허의 유산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벌써 많이 했대요. 국내에서도 한 명인가 두 명 했다는데? 그거 되게 비싸다는데? 비싸겠죠? 어 일단 태양으로 날려버리는 게 낫잖아요. 어 그거 있죠. 태양장. 어.
야, 태양장 괜찮다. 소각도 되고. 어, 그리고 항상 태양을 볼 때마다 이제 우리 할머니 생각하고 이러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태양 폭발하고. 태양... 태양에서 프로토스가 되는 거지. 나중에 돌아오면 되게 무섭겠다. 우주니까 돌아오진 않겠지만. 화상 입은 채로. 아니, 너무 잔인하게 가지 말자고. 아, 눈 아플 것 같대. 어르신들 눈 아프시긴 하겠다. 달에다가. 달? 아, 달은 왠지, 왠지 모르게 언젠가 우리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월장이네, 월장, 그건. 나 왜 키보드가, 잠깐만. 배터리가 없나, 키보드에 또? 제가 오늘 아까 운동을 갔다가 오늘 한글날이라고 일찍 닫았더라고. 운동을 못하고 왔는데 그냥 돌아오기 아쉬워서 PC방을 가봤거든요? 선불이더라고요, 요즘 PC방이. 아, 그 자리에다가. 예, 그 뭐라 그러지? 자판기가 있어가지고 나는 그 카운터에서 직원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직원이 죽어도 안 나오더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거 있었어. 카운터 직원은 이제 밥 해주시나요? 가로수로님 반갑습니다. 나가셨네요. 안녕하세요. 그... 뭐 바빠! 자리 닦고 있고 카운터 직원 아예 그냥 자리 닦고 쌀 씻고 그릇 닦고. 아, 쌀도 씻어요? 네, 밥 해서 주잖아요. 편의점이... 아니 뭐야, PC방에서 밥을 해줘? 네, 제육볶음이나 그런 거. 대박. 불쌍하다. 아, 근데 그거 먹고 싶나? PC방에 달리기 할 게 많아. 어... 그 PC방에서 하는 제육볶음 먹고 싶나? 나는 별로... 별로일 것 같은데. 볶음밥도 해준대. 대박. 재료랑 그런 거 다 돼 있는 거 볶아서만 주는 거. 나중에 막 무슨 이연복 셰프 있고 이런 거 아니야? PC방에? 그거는... 인건비가 안 나오지 않을까요? 아, 이벤트로 하면 되지, 이벤트로. 그러면 그거 유상무 상무상 PC방에 이연복 셰프가 나타났다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음식값을 좀 비싸게 받겠죠? PC방인데, PC방비는 1000원인데 음식값이 3만원이야. 그니까요. PC방 한 시간 하고 왔는데 3만 1000원 나오고. 음식점이냐고. 컴퓨터 할 수 있는 음식점. 1인 음식점. 음식을 먹으면 PC가 무료. 굶지마 해야 돼. 그럴 때 음식을 먹으면 PC 1시간 무료. 야, 씨, PC만 가고 말겠다 그냥. 이 맵이 작은 느낌이 난다 벌써. 되게 각이 많네. 멀리 못 가게. 그것도 그렇고 돌 지형이 엄청 크네요. 돌을 좀 많이 했죠 우리가. 가는 데마다 지금 화면에 금돌이 안 잡히는 데가 없네. 맵공이 또 안 되네. 사람 있는 데만 나오죠. 개구리. 맵공이 이거 아예 버전이 바뀌었나봐요. 이거 아예 안 되더라고. 지난번에 확인해봤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안 되더라고. 개구리 또 왜 이렇게 많지? 돌이 많아서 일단 동물원은 지장 없겠다. 마커 있고. 마커, 어? 체스터. 체스터 아닌가 이거? 눈알뼈. 일부러 안 주신 건가요? 왔다 온. 아, 오케이. 잘 됐다. 금 넣고. 지푸라기 넣고. 아니다, 먹을 것도 엄청 먹을 거. 그 만약에 가방 꽉 찼는데 체스터 있으면 체스터한테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아, 그렇군. 굳이 일부러 해주는 수밖에 없네. 어, 이거 만들자. 아, 나 이렇게 마우스랑 키보드가 잘 안 되지? 역시 해킹 당한 거 아니야? 무서워. 저 무서웠어요.
나는 이렇게 선이 많은 게 싫더라고. 근데 원래 게임 할 때는 유선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바로바로 인식이 안 돼. 유선을 하나 마우스 뭐야 마트 가니까 마트에서도 게이밍 마우스 만들어 팔더만. 홈 얼마 안 하잖아. 홈더하기 마트 여기 가니까 팔더라고. 홈더하기 마트. 어 홈더하기 마트 거기 가니까 있더라고요. 15,000원인가? 근데 왠지 그 불신이 있어서 너무 싸다 보니 3만원만 줘도 좋은 거 할까? 아 그래요? 그때 소장님이 말해줬던 안마기 있잖아요. 홈더하기 가니까 13,000원 더 비싸더라. 인터넷에서 샀어. 불빛이 멋있어서 샀다고? 나는 컴퓨터 맨날 켜놔가지고 불 들어오면 안 되는데 마우스. 키보드랑 잘... 마우스 불 들어오면 자다가 보여. 어, 그 너무 싫어요. 저 나는 잘 때 진짜 빛 하나도 용서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도 공유기랑 다 숨겨놨어. 나 집에 암막 커튼도 깔려 있어요. 완벽한 어둠 속에서 자야 돼. 암막하면 진짜 시간 개념. 눈 뜨면 가끔 깜짝 놀랜다니까. 그냥 없어. 그냥 암흑 속에 살고 있어. 오 깜짝이야. 새 나오네. 나처럼 불면증 같은 거 있는 사람들은 나 시계도 초침 소리 안 나는 시계고. 어, 그 가끔 거슬려요. 어 그 잠 잘 들려고 하는데 그 소리 들리기 시작하면은 가끔 빡치지. 모기는 무조건 잡아야겠네. 어 그렇죠. 모기 잡아야지. 모기는 같이 잘 수 없어 모기랑. 악몽 억능댕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 화나지? 사람들도 화난대. 역시 내가 민감한게 아니었어. 장발장님도 혼자 사신다고 했잖아요. 네. 암막같은거 없어요? 암막커튼 처음부터 달았죠. 아 역시 요새 다는거 같아 사람들. 사서 직접. 아예 달려있는 집도 있을걸? 그런 거 할 때? 계약할 때? 나 그저께 친구네 잠깐 그 뭐야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아예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일어나면은 바로 일어날 수 있대. 햇빛과 함께. 그런 거 용서 안 돼. 여기도 약간 블라인드 그런 식으로밖에 안 돼 있어갖고. 아 저도 블라인드예요. 커튼까지는 아니고 블라인드식이야. 천으로 된 블라인드. 내려서요? 네, 그거 내리는 거. 차단이 안 되던데. 빛 차단이 아예 안 되고 그리고 창문이 다 가려지지가 않더라고요. 노승노승 열매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근데 나는 내가 창문 사이즈 맞춰 요새는 그 내인년 들어가서 사이즈대로 신청하면은 예 네, 만들어줘. 예예 네, 네. 그 좋더라고. 되게 싸고. 내인년이지 뭐. 내인놈이라 할까? 좀 어감이 그런가? 어? 한 분 또 들어오실 수 있다는데? 혹시 스카이프 가능하십니까? 나이는? 군필자? 두 자리 남은 군필자? 군필자 우대. 군필자 우대. 군필자 우대지 우린. 면접 봐야 돼. 과묵하고 성실한 분 우대. 아버지 뭐 하시니? 물어봐야지. 면접이 기본 아니겠어? 그 집안이 뭐 하는 집안인지? 아버지 리니지 아셔요? 어, 길 가다 고기 주셨어요. 구워버리고. 정발장님 어딨어요? 나갔나봐. 어, 더 열심히 맥돌고 있는데? 안 보이길래. 10시 방향. 이거 뭐야? 나 고기 임스님이 떨구고 간 거예요? 전 고기 한 번도 안 주셨습니다. 큰 고기 두 개가 떨어져 있어. 말 안 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 들어오세요. 어차피 오늘 세 명밖에 없으니까 들어오십시오. 이거 우리 뭐라고 하지? 검색창에 영어로 아, 내가 써줄게요. 채팅방에다가
임스 검색 비번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에요. 1, 2, 3, 3번 스카이프 없어도 돼. 어? 그래요? 아니 매니저는 마니저는 30초에 한마디씩 해줘야 돼. 아니야 30초 너무 텀 길어. 15초 세면서 해야겠다 했는데 15초에 한마디씩 해야 돼. 15초는 BJ 내가 15초? 아니 나는 5초. 5초? 아 그런 식으로 사십니까? 조용하지 않게 막 만약에 말 멈추면 임스님 아까랑 이게 다르네요 이러면서 5초에 한마디씩 하시기로 했는데 우리 그런 식으로 하면 15초랑 5초 얘기하기 편하겠다. 그 얘기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또 침묵이 5초가 되면 또 뭐라 하겠지. 잘 아시네요. 네, 저희 지금 캐릭터 임스랜다 윌슨, 위그프리드, 윌로우, 불쟁이. 아, 소령님 윌로우 하셨어요? 비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요. 할 게 없을 때는 윌로우라. WX님 윌로우를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소령님 건 윌슨 임스 좀 비슷하긴 하다. 공격을 안 해가지고 얘네가 편해. 근데 마우스가 오 문제가 있구나. 이게 여기 벌이 또 많네. 나 또 벌이랑 사이 안 좋은데. 더 빨리 변신. 여기는 아 이게 확실히 소형 맵이라 그런가 작네 작아. 들어오셨습니다. 오기도기 우기두기 피온인가? 캐릭터는 윌슨. 편? 왜 왜? 피온 아니 피온? 편인가? 어 우리 지난주에 저 킬러비 때문에 아주 그냥 빡쳤지. 아 비팔로 없나 비팔로? 어디 계시지? 윌슨 저 밑에 있고. 여기 왠지 내가 있는 지역에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거미. 여기가 비팔로 냄새가 납니다. 토끼 보이고. 어 내 기어 지난주에 아유 진짜 그거 녹화 지웠네. 너무 빡쳐서 지난주 녹화 얼마 한 거 없어. 올리지도 않았고. 베이스가 어디에요? 지금 못 찾고 있어요. 뭐 비팔로라도 있어야지 뭐. 내가 봤을 땐 최대한 빨리 베이스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돌멩이는 지금 몇 개가 많아. 진짜 바위 엄청 많아. 못 바꾸냐고요? 여기 나갔다 오면 바꿀 수 있나요 캐릭터? 안 될걸요? 한 번 만들면 끝이야. 그 방에 그럼 뭐 예. 캐릭터 삭제도 못해? 예 계속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하시죠 뭐. 집은 언제 바꾸냐고? 뭐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실제로 이런 월드에 떨어져서 산다면 적어도 배산임수 적어도 먹을 거는 배산임수는 아직 배부르고 먹을 거는 있어야지. 먹고 살만하면 이제 멀티하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동물원이 시급한 게 아니라 100일 사는 거 다시 도전해야 될 판이야. 우리 100일도 못 살아 맨날. 어두워진다. 아 저번에 100일 살긴 했잖아요. 90 며칠 살다 그냥 그거 종료했을걸요? 죽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초원이 제일 크네. 내가 왔던 데 중엔. 근데 비팔로가 없어. 어 있다. 찾았어요? 네 저 있는데. 아 거기 너무 먼데. 근데 중간에 나랑 비슷한 데 있다. 워머홀 있었어요. 마커가 안 뜨네. 근데 내가 타야 되나? 마커는? 아니요, 원물 제가 안 탔어요. 일단. 아, 타고 오신 건 아니요? 네. 아, 그래서 안 탔구나. 저기 원물이 좋으면은 여기 있는 것 같아. 어, 장발장님이랑 내가 있는 초원이 어, 보이네, 별로. 그거 내려갈게. 길도 있네요, 길도. 아, 길 끌어졌네. 그 비팔 이거 초원 지나서 또 있어요. 이런 숲지대 같이 나무도 많고. 우리 그러면은
포탈하고 초원 들어오는 진입 지금 소량님 계신 데에서 여기 개구리가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럼 좀 더 들어와서 집 세워야 되나? 오 피팔로 엄청 많네. 이 워물 있는 데다 세울까요? 워물 일단 타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소량님 계신 데는 안전해요? 예 아무것도 없어. 그 정도쯤에는 베이스 잡아도 될 것 같아. 나 슬슬 올라가 볼게요. 구석탱이 어차피 할 말 없으니까 오늘은 우리 맘대로 우리 멋대로 어 오늘 컨셉 오늘 전략은 빠른 앞마당. 근데 아까 PC방 가서 할 거 없어가지고 롤 했어. 아 할 거 없더라고요. PC방도 가봐야지 뭐 할 거 있지. 딱히 요즘 재밌는 게 없어서 뭐지? 뭐 들어왔다 입금됐다 털이네. 칼바람하고 왔어 또. 나만 하는 줄 알았는데 PC방에 칼바람하는 사람 3명이나 더 있던데? 다 소환살고기를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랭 돌리면은 망해요. 왜요? 초딩들이 넘쳐나서. 왜 지금 돌리면 초딩이 많아요? 연휴잖아요 금토일. 아 이런 날? 네 그럴 수도 있다. 뭐 조만간 시즌도 끝난다는데? 다음 달인가? 아, 예, 끝나요.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폴아웃이 11월 10일 날 나오는데 그날 공허유선 나오고 롤 시즌 끝나는 날이래요. 다 겹쳤어. 아, 워몰 있네 여기. 이 정도의 터 잡을까봐요. 아, 위쪽? 키보드가 안 되네. 잠깐만, 나 키보드가 진짜 배터리가 없나봐. 왜 굶지만 하면은 키보드가 안 먹히지? 연휴에 랭 돌리면 안 됩니다. 아, 그런 게 있구나. 좀 아래쪽에다 직접 베이스. 초딩. 어, 무서워. 어, 너 가끔 길 가다 초딩들 막 소리 지르는 거 보면은 무섭더라고. 나 때릴 것 같아. 저희 집 앞에 초딩들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놀아요. 어, 막 욕도 엄청 찰죠. 야! 막 이러면서 막. 그 가끔 식당들 보면은 이렇게 우리 뭐야 한 가슴팍까지 올라오는 세워놓는 간판 있잖아요. 아니 배너 간판 같은 거. 어이 막 초등학생들 막 그런 거 발로 차고 폭력적이야. 나같이 나이 든 사람은 도망가야지. 괜히 피봐. 되게 만족스러운 웃음 뭡니까? 다행히 여기 초딩들은 소리 지르면 도망가. 아 혼내면 시끄럽다 그러면 착하다. 어, 뭐야 거미 뭐야? 체스터 왜 때리는데 저 거미? 잡아라 미그 프리드몬. 어허허. 머물 한번 타볼게요. 정신력 괜찮아요? 네. 내가 탈까? 산대 뭐. 내가 탈게 내가. 어 탔네. 어 윌슨이 둘이다. 깜짝이야. 나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어. 당황해. 매우 더러운데요? 어, 엄청 가깝네. 이게 무슨 머물이야? 아 거기 위에요? 어 최악이다. 이거 마커는 뜨죠 소장님? 네 파란색. 어 파란색으로 오케이. 진짜 최악이다. 차라리 어, 포탈 쪽에 들어주지. 가야 돼. 사이언스 하나 지어야겠네. 되는 대로 지어야지. 지금 지었나요 사이언스 머신? 안 지었죠. 체스터 부서집니다. 일정 시간 지나면 부활해요. 아 체스터 부서지는구나. 체스터 몸빵으로 쓰다가 죽으면 아이템 다 뺐죠. 아 그러면은 나를 조심해야겠네. 며칠 있다가 다시 와. 어 뭐야 깜짝이야. 집터를 잡. 윌로우 있으니까 편하긴 하다. 이 가방은 누구 거지? 불타는 거 아니야? 아, 탈 텐데. 어 이렇게 삽니다 이거. 이제 둘 다 빈 가방이었습니다. 아, 사이언스 머신 지었어요? 네. 오세요. 지었습니다. 이거 안에 있는 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가져가도 돼요. 나도 많이 있어. 배고픈 사람 먹어야지. 진짜 무슨 워모를 저기다 했냐? 일단 저기서 최악이네. 전투 창을 풀이 없네. 창 하나 만들고 눈깔 여기다 놓고 필요 없는 거
뭐가 이렇게 필요한 게 많지? 나무를 많이 안 했네. 생존. 우리 맨날 뭐가 많이 있어가지고. 비. 매번 와도 처음에 뭘 해야 될지 고민이네. 역시 냉장고랑 그런 게 먼저겠지? 팥이랑? 솥이랑 그거. 텃밭이고 양동이 요리 냄비 숯이 필요하네? 숯이 나무 태우면 나오는 거죠? 네. 장발장님 아직 기어 없어요? 네. 기어 먹을 아예 본 적이 없어요. 횃불도 만들어 놔야겠다. 배티 어떻게 했어? 아 뜨! 근데 웜홀 가깝게 멀면 가깝게 저 정도면 장점은 하운드 왔을 때 저거 타고 나가야겠다. 어 뭐야 제로 나오는데? 아 그렇게 태우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어? 나무에 부딪히는 아 해야지. 생으로? 네. 헛짓거리했네. 그거 안 될걸요? 이 그냥 큰 나무 해야 되죠. 어 잘못하면 다 타겠는데? 불안하다. 왜? 소령님 너무하다. 어 이거 불태우려고 일부러 치문 거 아니냐? 아닌데. 또 자기들끼리 뭐 했구만. 키워서 벨 벨려고 그랬던 건데. 아 집에서 너무 가까워서. 동물원 빨리 지어달래.